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키미의 발렌시아가 소장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발렌시아가를 애정하게 된 데는 2017년 FW 됐나. 여러분 아시죠? 발렌시아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2017년 FW 됐나의 등장으로 발렌시아가 패션의 한 획을 확 그어버렸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한 푼 한 푼 모아서 발렌시아가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뭐 수집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몇 개 모아봤습니다. 발렌시아가는 2017년 됨나와 함께 하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스트리트웨어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됨나는 브랜드 배트멍의 디자이너이기도 한데요. 그 요소가 발렌시아가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배트멍의 특징인 오버사이즈, 과함 그런 것들이 발렌시아가에도 들어왔는데요. 게다가 발렌시아가는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선보이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제가 또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는데 로고가 안 박혀있으면 내 돈 어디 갔다! 내 돈 어디 갔어? 그 로고 플레이가 스트릿한 감성을 살리면서 또 힙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요거는요, 진짜 그 당시 달려가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굉장히 높은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절대 안 팔 거예요. 내가 입을 거지롱. 저의 발렌시아가 사랑의 시작은 바로 이 맨투맨이었습니다. 요 맨투맨과 요 맨투맨까지 달려가서 샀는데요. 이거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그 당시 착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입고 있었다고요. 저는 원래부터 오버사이즈 옷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발렌시아가가 그거를 그냥 트렌드로 콱 자리를 박아버렸죠. 뭔가 가르는 소리. 걸려있는 이 사이즈들 전부 다 오버사이즈 핏인데요. 뭔가 발렌시아가는 작게 입는 것보다 오버사이즈, 약간 과하게 반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어줘야 뭔가 그 맛이 살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제품, 제가 스톤 아일랜드 소장템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스톤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보시고 계셨어요. 작년 겨울 제가 열심히 회사를 다녔을 때 거의 제 월급 반을 엿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월급의 반이지만 이 제품은요, 기모가 아주 빠방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발렌시아가 제품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그래도 오버핏이긴 하지만 겨울철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의 발렌시아가 사랑은 올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로 올해 신상이랍니다. 요 제품, 아니 후드티, 티셔츠, 맨투맨 다 있으면서 뭘 또 사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요 제품은 말이죠, 밑단 립 처리가 안 돼 있는 후드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똥배가 자유롭습니다. 뭔가 포장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큰 사이즈로 구매해봤습니다. 뭔가 원피스인지 이게 탑인지 모를 만큼 큰데요. 저는 발렌시아가 제품을 이왕 살 거면 뭔가 크게 사는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요, 절대 발렌시아가를 작게 살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 모두 하나하나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래도 애정하고 좀 애낀다 하는 아이템들은 여러분께 짧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짤막하고 간결하고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저도 쉽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러면 제가 소장하고 있는 발렌시아가 제품들의 책자들 보고 오실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발렌시아가 제품들, 애지중지 모시고 있는 발렌시아가 제품들을 어떻게 입는지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저는 아직도 발렌시아가를 애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예정이라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애정하고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키바!